네, 두 번째 이슈로 삼성전자의 언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삼성 언팩 행사가 지난 26일 저녁 8시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언팩 행사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 그리고 갤럭시 워치 6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날 자리는 원형 무대를 둘러싸고 관객석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관객석 뒤로는 커다란 디스플레이에 신제품 영상이 순서대로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행사에는 국내의 미디어와 삼성 파트너사,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 1,5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는데요. 거의 2,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각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왔는데 옷들이 워낙 화려해서 마치 패션쇼를 연상케 했습니다. 예. 국내 연예인으로는 BTS 슈가, 그리고 아이브 장원영, 트와이스 정연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전격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언팩 행사를 치른 건데 서울에서 한건 처음이죠. 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주요 해외 도시에서 진행해 왔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신작을 공개해 왔습니다. 서울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전 세계 시장의 폴더블폰 정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언팩이라는 단어도 영어가 아닌 한글 두 글자와 서울 엔타워 그림자 형상이 로고였습니다. 신제품 체험장도 한국의 미래 컨셉으로 다각상 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전시되는 시기였고요. 외신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갤럭시 G 플립5와 폴더5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 전작들과 좀 비교를 해서 뭐 어떤 점들이 좀 좋아졌나요? 네, Z 플립5와 폴드5는 이전 시리즈에 비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네. 바로 화면이 커지고 힌지가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플립5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에서 3.4인치로 두배 가량 커졌습니다. 아, 두 배나요? 네. 폰을 접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또 QWERTY 키보드를 사용해 문자로 답하는 등 활용성이 크게 확대가 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젠 접은 상태에서 네. 뭐 휴대폰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더 네. 많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폴드5는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역대 폴드 중 가장 무게가 덜 나가는데요. 두께는 접었을 때 전작보다 얇아졌고 무게는 10g 줄었습니다. 그립감과 휴대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작들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좀 상당 부분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한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접히는 부분, 힌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힌지 부분에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 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 화면 주름이 약점으로 꼽혀왔었는데요. 폴더폰을 접었을 때 접히는 부분인 힌지 성능이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폴드 제품에는 U자형 힌지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화면을 접으면 약간의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고 두께가 두껍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삼성은 물방울 모양으로 접히는 플렉스 힌지를 도입해서 주름과 두께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아, 이름도 플렉스 힌지네요. 네, 플렉스 힌지입니다. 네. 또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내구성이 강화됐고요. 위아래 화면 간격이 빈 공간 없이 밀착되면서 두께도 전작 대비 줄었습니다. 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거의 다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일 텐데 좀 비싸졌겠죠? 네, 맞습니다. 네. 부품값이 오르면서 출고가도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흥행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G폴드5 출고가는 297,700원으로 아, 전작 200만 대비, 원이 넘어요? 네, 넘습니다. 네. 전작 대비 99,000원 올랐고요. G 플립5는 139,900원으로 전작 대비 46,200원 증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갤럭시 G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전작 때는 일단 200만 원 안쪽에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지금 209만 원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가격이 바뀐 만큼 성능도 많이 좋아졌어야 될것 같은데, 뭐 자신하고 있나요?
네,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업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몇 년 후에는 폴더블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삼성 갤럭시는 가장 인기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브랜드로서 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언팩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걸 두고 한국에서부터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신제품을 출시한 구글과 화웨이 등을 견제하고 9월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초기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번 언팩 행사를 한 것이 폴더블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먼저 출시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출시는 언제쯤 되나요? 네, 삼성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플립5와 폴드5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요. 예. 같은 달 11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는 뭐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 같은데요. 신제품들이 시청자, 소비자분들에게 좀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